지금 보신 황당한 교육 내용은 그저 일부 강사들의 일탈이 아닙니다. 뉴스타파가 올해 활동 중인 보훈처의 나라사랑 강사 120명의 명단, 그리고 이들이 진행한 교육 실적 자료를 입수해 분석해봤는데 군인 출신이나 안보단체 소속 강사가 대부분의 강의를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보훈처가 강사들에게 북한의 위험성,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통일대방론까지 반드시 포함시켜 강의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쯤 되면 보훈처의 나라사랑 교육은 사실상 전 국민의 이념과 사상을 국정화하려는 교육인 셈입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교육에 대한 이념 편향성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라사랑 교육 강사진의 명단을 지난해에도 뉴스타파는 나라사랑 강사 전체 명단을 분석해 강사진 구성 자체가 보수 편향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장님, 이게 여기 지금 민주화도 그 강연 주제 아닙니까? 근데 왜 100명 중에서 민주화 관련 전문가가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올해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2015년도 나라사랑 강사진 120명의 명단을 입수해 지난해와 같은 기준으로 출신과 소속에 따라 분류해봤습니다. 군인 출신이 50명, 재향군인회와 고엽제 전우회, 상위군경회 등 안보단체 소속은 18명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탈북자 출신 강사 10명이 전원 빠졌을 뿐 군과 안보단체 소속 강사들의 숫자는 거의 같았습니다. 여전히 전체 강사의 절반이 넘는 57%가 보수 성향이 뚜렷한 군과 안보단체 인사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월남 참전 유공자로 고엽제 전우회 소속인 박종길 강사는 손에 꼽히는 극우 인사입니다. 종북 세력을 사실상 키워내고 그 자금을 지원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대한민국 신장의 수도 서울은 서울시장을 맡고 있는 박원순이가 그 와중에 자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최근엔 세월호 특조위 해체를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강연과 소속단체에서 하는 거하고 강의를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한 얘기는 말이지 우리 소속단체 전체가 하는 거야. 나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순수한 애국적인 척. 왜냐하면 자라나는 이 세들에게 나라사랑 교육을 시켜야 되고 화랑 관창처럼 조국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그 국가관이 필요하다. 40년 경찰 경력의 한 강사는 학생들에게 한미동맹을 설명하면서 미국 예찬론을 목놓아 설파합니다. 한미 싸움으로 누가 먼저 싸워요? 미국이 먼저 나가 싸워요. 북한이 내려오면 중국이 쳐들어오나 소련이 쳐들어오면 누가 먼저 싸우냐면 미국이 싸워요. 그 다음에 한국뿐이 하는 거예요. 통일은 대한민국의 영향이나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주변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이러한 통일이 되어야 된다. 이런 극우 보수 성향 강사들이 얼마나 많은 교육을 담당할까? 보훈처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8월까지의 나라사랑 교육 실적입니다. 전체 646차례 강의 가운데 군 출신과 안보단체 소속 강사들에게 배정된 강의가 414차례, 62%에 해당합니다. 10차례 이상 강의한 20명 가운데 14명이 군 출신이나 안보단체 소속이었습니다. 보훈처는 지난해까지는 한 명도 없던 민주화 관련 강사를 올해는 5명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배정된 강의는 23차례로 전체의 3.5%에 불과했습니다. 독립과 호국, 산업화, 민주화를 균형 있게 다루고 특정 강사에게 강연이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는 운영 지침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특정 강사에게 강의가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운영 지침 위반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교육 수료처에서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강연을 요청을 하시는데 뭐 저희가 일부러 뭐 다른 분야 분을 뭐 추천을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독립운동 한 분들, 말하자면 북한과 싸우다가 그한 분들, 그 저기 상처 입은 분들, 또는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월남 갔다 온 분들, 저 민주화 운동하다가 그저 희생된 분들, 다양한 어떤 상처를 우리 국가가 보듬는다는 그런 부서가 보훈처인데, 그중에 한쪽만 해갖고 나라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보훈처가 취할 태도가 아니고, 보훈처가 말하자면 위탁받아갖고 보듬어줘야 할이 나라의 요구도 아니라는 거죠. 강사진 구성과 강의 배정만 편향적인 게 아닙니다. 보훈처가 올해 1월 초각 지방청에 보낸 이메일. 모든 나라사랑 강사들에게 올해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다섯 가지 핵심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나라를 지켜낸 과정과 한미 동맹의 의미, 북한 대남 전략의 위험성, 정치권과 국민의 이념 갈등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방론도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화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강의 내용을 사실상 대북 안보 태세와 정권 홍보에 한정하도록 지시한 겁니다. 해당 메일을 보낸 보훈처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 이메일 발신자가 주무관님으로 돼 있어요. 근데도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제 입장에 있어서 뭐 제가 답변을 해드리기는 조금 곤란해요. 보훈처가 강사들에게 제출받은 강의 계획서는 국회에도 언론에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육을 받는 기관에서도 강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강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강의 원고라든지 아니면 파워포인트 같은 걸 보고 네네. 저희들이 뭐 이거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할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강사분하고 통화만 했었어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뭐 자료가 어떤 게 필요하신지 장소가 어디면 어디가 좋은지 그런 것만 협의를 했었고요. 내용적으로는 들은 내용은 없고 교육에 대한 평가도 강사당 연 1회만 실시하게 되어 있고 그마저도 보훈처 직원들의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11년부터? 그 결과 역시 국회에 거의 내놓지 않습니다. 2014년, 15년 사이에 1,150차례의 구교육 중에 단 3차례만 현장 평가를 하고 있고 그 평가를 해놓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A4 한 장에 1,150차례 교육 중 3차례의 교육 평가가 A4 한장 딸랑 있는 이런 부실한 평가도 하고 있는 거죠. 교육과정이나 교육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그런 식의 무슨 북한식 밀봉 교육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렇게 미워하라고 하는 북한과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방향만 반대지, 방식은 그대로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된 빨갱이에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보훈처 업무 보고에서 다음 세대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일깨워 주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나라 사랑 교육의 성과를 치하하고 더욱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